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의 임순관입니다. 5월 4일 화요일 경기도 19 대응 관련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5월 4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24명이 증가한 총 34,785명으로 도내 24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117명이며 해외 유입 관련은 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0명으로 12.0%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19.2%인 32명입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7.8%인 13명입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일일 평균 확진자는 173명입니다. 전주 218명 대비 45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의 확진자는 일평균 38명으로 전주 51명 대비 13명 감소했습니다. 진단일 당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일평균 51명으로 전주 58명 대비 7명 감소하였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일평균 11명으로 전주와 동일 했습니다.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57.6%로 938개 병상을 사용 중입니다. 일주일 전인 4월 26일 20시 기준 58.1%였던 것과 대비하여 0.5%포인트 정도 감소한 결과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도내 총 204병상을 확보하였고, 이중 89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43.6%입니다. 역시 일주일 전인 4월 26일 20시 기준 45.1%였던 것 대비 1.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도가 운영하는 총 8개의 일반 생활치료센터에는 5월 3일 18시 기준 827명이 입소해 계십니다. 현재 가동률은 52.4%입니다. 일주일 전인 4월 26일 18시 기준 82.9%였던 것과 대비 30.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제12호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로 가동률에 큰 여유가 생겼고, 또한 최근 도내 신규 확진자 숫자가 다소 감소한 영향도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5월 3일 18시 기준 도내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47개소로 전주 29개소 대비 17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 빠짐없이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개소되었고, 총 누적 접종 건수는 36만 8,037건입니다. 조기 개소 위탁 의료기관은 도내 496개소가 운영 중이며, 총 15만 7,239건의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누적 실적으로는 5월 3일 18시 기준 1분기 대상자 총 18만 8,133명 중 18만 4,409명이 동의하였으며 16만 9,814명을 접종했습니다.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자 대상자 기준 92.1%입니다. 2분기 예방접종의 경우는 총 대상자 112만 1,200명 중 89만 5,606명이 동의하였으며 57만 9,032명을 접종했습니다.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현재 64.7%입니다. 도내 주요 확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소재 어린이집 관련 사례입니다. 지난달 27일 과천시 소재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의 2명은 각각 23일과 25일에 처음으로 이누통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26일 출근 시 발열 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출근을 중지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단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표 환자 2명 확진 이후 어린이집 교직원과 원생 전원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했고, 28일에 10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5월 4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교사 5명, 원생 7명 등총 12명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과 원생 등 53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 다른 반 원생들 간의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업 스케줄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실 내 좌석 사이에 가림막 설치, 교사실 내 식음료 취식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특성상 원생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렵고 교사들과 원생들과의 밀접한 신체 접촉도 불가피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어린이집으로의 유입 사건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특성상 한번 원내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원내에서 파급될 가능성은 다른 종류의 사업장 대비 높습니다. 완벽한 통제를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최근 도내 어린이집의 우수 관리 사례를 보면 교실 내에서 식음료 섭취를 자제하고 수시로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하고 표면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의 노출 위험도를 경감시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사나 학생들의 등원 시 단순히 체온 측정하는 것 이상으로 건강 상태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면서 유행을 조기 발견한 바람직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방역 책임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흥시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확진 사례입니다. 지난 26일 부부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실시된 역학조사에서 그중한 명이 시흥시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지인들과 돌봄 대상 가정들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하여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일 0시 기준 해당 클러스터의 총 확진자는 11명으로 부부 2명, 지인 1명,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인 돌봄 가정 관련 8명입니다. 해당 클러스터 지표 환자의 증상 발현일은 4월 22일로 조사되었고,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은 4월 26일이었습니다. 지표 환자의 배우자의 경우 증상 발현 날짜가 4월 23일이었기에 21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 동안을 감염력 있다고 추정하고 돌봄 대상 가정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에게서 증상이 확인될 때 주저앉지 않고 검사를 받는 일, 그리고 가족이나 동료에게 의심 증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는 일은 내 가족과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경기도의 슬로건, 의심될 땐 주저없이 진단 검사를 상기해 주십시오. 유증상자 조기 발견 캠페인과 더불어 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도는 4월 26일부터 28일 동안 도내 어린이집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 내 감염병 방역 수칙과 집단 감염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은 소규모 집단 교육으로 운영되었고, 6개 권역 도내 어린이집 관리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감염 관리 교육은 첫째, 시설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감염병의 방역 수칙. 둘째, 감염 매개체별 감염 질환의 종류. 셋째, 도내 어린이집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와 원내 감염 전파 시 대처 방안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소규모 교육으로 진행된 만큼 이번 교육 이후에도 모든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교육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염병 관리 교육 내용은 동영상으로도 제작되어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에 강좌로 개설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여러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도내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지역 책임 의료기관인 경기도 의료원, 그리고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과 협업하면서 31개 시군의 요양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대응 교육 프로그램도 지난 4월 3일 시작하였습니다. 6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는 본 교육 역시 단순한 방역수칙 교육 강의는 아닙니다. 소속 기관에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초기 대처해야 하는지 상황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하는 훈련형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 훈련을 통해 평상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진단검사, 백신, 치료제 같은 의료 기술들이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의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2020년은 효과만 강조해도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21년은 효율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효과와 효율 두 가지를 다 얻기 위해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는 교육 훈련 사업에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